작년에도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올해 이제 쓰려고 딱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. 아, 곰팡이가 있었어. 안녕하세요, 산승유 TV의 미니 아빠 준이 아빠입니다. 오늘 진짜 덥네요. 33도. 아, 더 더워진다는데. 네, 아마 돼. 영상 올라갈 때는 더 더울걸요. 아, 이제 장마 오고 하면은 너무 힘든데, 얼마 전에 올라온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에서 에어컨을 잘 쓰면 좋다 얘기했는데, 어떤 거죠? 잘 쓴다는 게? 그러니까 결국 냉방병이 안 걸리는 게 에어컨을 잘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 질환 안 걸리려다가 냉방병 걸리면, 아, 네, 그것도 힘들잖아요. 그것도 힘들어요. 네. 근데 냉방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예요.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지,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만 에어컨 틀면 힘들어하는지,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신기한데 왜 그런 거죠?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냉방병을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은 데는 냉방병을 영어로 Air Conditioning ITIS, ITIS가 붙으면 이제 염증. 네. 그 단어를 구글에 쳐봤어요. 그랬더니 없어. 우리나라 얘기만 나오는구나. 네, 우리나라 얘기만 나와요. 근데 에어컨 틀면 실제로 막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뭐 감기 기운도 생기고 하잖아요. 실제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있나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, 제가 쭉 자료를 서칭해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에어컨 오래 쓰면 이렇게 증상이 생기긴 해요. 근데 그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원인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퉁쳐서 냉방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이런 단어가 있을 것 같은 게,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여름은 고온 다습해서 에어컨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유럽 같은 데는 특히 파리, 이번에 올림픽 이제 하는데, 거기는 시내 에어컨 설치를 법적으로 막 제한해 놓고 한단 말이에요. 아, 맞아요. 거기는 그 여름에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늘에만으로도 좀 시원해서, 실제로 에어컨 보급률이 유럽은 많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날씨가 많이 올라가면서 에어컨을 사람들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냉방병, K냉방병 수출해야죠. 이 영상이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희망을 합니다. 그리고 용어가 없을 것 같은 게, 에어컨이 보급이 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. 맞아요. 우리나라도 90년대 이때쯤에 이제 가정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학교나 유치원, 어린이집,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열심히 틀다 보니까 냉방병이 생각해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겠네요. 네. 도대체 에어컨을 오래 쓸 때 이런 아픈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냉방병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, 수술방이 진짜 춥잖아요. 맞아요. 그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머리도 아프고 뭐 열도 좀 나고 콧물 많이 나고 이런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실제로 생기는 원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, 실제로 찬바람 오래 쐬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체온하고 면역력이 비례를 해요. 우리 항암치료 중에 온열치료 하는 게 하이팩. 실제로 체온을 높여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항암치료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꾸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. 특히 언제 잘 떨어지냐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. 그러니까 막 더운 데 있다가 에어컨 빵빵한 실내로 탁 들어올 때. 이럴 때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. 거기다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건조해지잖아요, 공기가. 이 건조한 공기가 우리 코 점막이나 이런 점막을 말리면서 여기 면역력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. 그 수술방이 춥게 하는 거는 세균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근데 신기한 게 감기 바이러스 중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활성도가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면역력도 떨어진 데다가 그런 바이러스의 활성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거예요. 그러네.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에어컨 관리 부실로 인한 균의 감염도 있습니다. 이제 레지오넬라병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에어컨은 냉각수를 쓰잖아요. 근데 그 냉각수들은 뭐 우리가 정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 균이 되게 자라기 쉽습니다. 근데 거기서 균이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되게 대표적으로 자라는 균인데, 그게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쫙 퍼질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기숙사나 큰 건물의 공조 시스템으로 그 냉방을 하는 곳,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병 증상이 생겼을 때 레지오넬라를 의심하게 되죠. 네, 이게 뭐 감기 기운부터 해서 폐렴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3급 감염병이에요. 그러니까 전염성이 좀 있는 거죠. 실제로 많이 걸릴 수가 있고, 형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슷하게 아파.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 유명한 레지오넬라 말고도 사실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러워지기 쉬운 기계예요. 그렇죠. 청소하기 힘들어요. 네, 청소하기도 힘들고, 끄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물방울 생기고 그러면서 균이랑 곰팡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. 저희도 이번에 여름 되기 전이라고 에어컨 청소를 이제 신청을 해서 업체에다 맡겼어요. 엄청 비싸요.
엄청 비싼데 막히길 잘했다 생각한 게 작년에도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올해 이제 쓰려고 딱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. 아, 곰팡이가 있었어. 그래서 아, 이 곰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균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. 그러니까. 그런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에어컨을 쓰다 보면 그런 게 다 날려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면역력이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균이 이제 호흡기로 쫙 들어오면서 다양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이게 감염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.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있어요. 환기를 잘 안 하는 공간에 있다 보면 막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나고 힘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저희가 황사 영상에서도 황사가 아무리 밖에 심해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밀폐 건물 증후군 때문이거든요.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을 틀면 창문 안 열잖아요. 환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도 또 아플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이런 뭐 벽지나 뭐 페인트나 접착제나 그런 데서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고 시멘트 자체에서도 이제 뭐 자연 방사선이 막 나온다고 하거든요. 방사성 물질이 그런 것들이 환기를 안 하면 자꾸 실내에 쌓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. 주기적으로 환기를 좀 해주는 게 좋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어컨 사용과 우리가 불편한 증상과의 관계에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은 뭐냐면요, 혈액순환하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가요? 그렇죠. 우리가 찬 공기를 계속 맞다 보면 말초혈관들이 다 수축을 해버리고 모세혈관들이 다 수축하니까 네,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. 이것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로 들어오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혼돈이 오면서 뭐 구역구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또 문제가 차가운 바람 자체가 이제 혈관에 자극을 하면서 비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맞아요. 겨울에 추운 바람 쐴 때 갑자기 콧물 나오는 거랑 맞아요. 똑같은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콧물이 그렇게 나면은 이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감기랑 헷갈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에어컨의 찬 바람 때문에 우리 몸 기능도 좀 오작동을 하면서 아플 수가 있다. 그러면 에어컨을 잘 쓰는 법 정리해서 알려주시죠. 네. 결국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너무 오래 환기를 안 하고 틀어놔서 문제예요.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이라도 에어컨 청소 안 하셨으면 에어컨 청소 꼭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에어컨 설정 온도를 야외 온도보다 5도 이상 더 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. 야, 근데 좀 어렵다. 어려워요. 그러네. 만약에 이제 무더위가 와가지고 38도가 됐어. 32도. 33도로 해야 되나? 그러면 이제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낮추던가 아니면 이때 말씀드리는 게 선풍기. 선풍기를 같이 잘 활용하는 게 또 도움이 되고 습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제습기 사용하는 것도 특히 장마철에 기온은 많이 안 높은데 습도만 높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에어컨 틀면 너무 추워진단 말이에요. 맞아. 이럴 땐 제습기 사용할 수 있고 온도를 5도 이상 차이나게 안 하려면 일단 내 몸의 온도를 빨리 식히는 것도 중요해요.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빨리 샤워하는 거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빨리 샤워하면 에어컨을 살살만 틀어놔도 엄청 시원해요. 맞아. 그리고 웬만하면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말고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라. 아, 근데 밤에 좀 어렵다.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서 쓰는 방법은 자는 방 에어컨보다는 거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공기 순환을 시키는 방법. 결국은 에어컨을 건강하게 쓴다는 건 너무 세게 안 틀고 슬기롭게 활용하는 거잖아요. 적당히. 근데 이러면 우리 건강에도 좋고 지구의 건강에도 좋은 건강이에요.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제 너무 더워서 틀었는데 그게 더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. 본인만의 에어컨 없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 있으시면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재밌는 추억 공유도 되고 생활의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여름 건강하게 그리고 또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